자기랑 우와, 윤슬이. 아 자기 윤슬이가 1순위지. 어?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절판 닭갈비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켠하. 부산에선 은근히 찾기 힘든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닭갈비. 뭐 육안회라든지 굵직한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 닭갈비 집들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육안회 갔던 거 생각나네. 닭 야채만 억수로 먹었는데. 그리하여 오늘은 동해선 제송역과 해운대구 구청사가 들어오리고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에 왔습니다. 제송동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살아오신 각기 다른 주민 세 분께 크로스 체크를 받은 집이고요. 공통적으로 여기를 간다 했을 때 반응이 오 그래 맞다 맞다 거기 사람 많다 해서 근데 낮에 간다 이러니까 아 했던 곳입니다. 이 집입니다. 생긴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송동 주민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숯불 닭갈비집. 그 집 숯불 닭갈비입니다. 메인문은 이렇게 옆인데요. 주차장은 따로 없나 봅니다. 오 밖에도 가격이 적혀있는 집은 왠지 신뢰가 갑니다. 좋은데요? 대기의 흔적도 잠깐 보이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고 아 화요일날 휴무군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오 쌩.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좀 이런 시간에 왔긴 왔나 보다. 아이 뭐 강이 난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낮에는 철판만 돼서 철판 닭갈비하고 저 메뉴입니다. 세상에나 점심에는 철판 닭갈비 요거밖에 못 시켜요. 여기 있는 숯불 메뉴 전부 다 저녁에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저녁에 못 오는데. 숯불 메뉴 드셔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 외의 메뉴는 막국수 정도만 있군요. 그리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철판 닭갈비 2인분하고 우동사리 치즈사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치마는 블랙 일회용 앞치마군요. 고기 굽는 팁 숯불이 아니 철판은 떡고구마 사리는 처음부터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 숯불 예 아는데 점심때도 해주세요 제발. 내부입니다. 테이블은 이 원형 테이블 네모 테이블 합쳐서 한 11두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철판 닭갈비 얼마만에 먹나 모르겠네. 그리고 반찬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 바로 나오네. 어, 쟁반에 양배추 수북하게 들어옵니다. 아 근데 고기가 밑에 있을 건데 아예 의심하는 건 아니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양은 요 정도 되는구나. 고구마 사리도 들어가 있고 떡사리도 미리 들어가 있네. 요 정도의 양이네. 반찬은 전구지. 오 빨간 전구지가 아니네요. 깻잎이랑 무장아찌도 나오고요. 그리고 양파랑 시원한 국물까지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아 저 이거 좋아해요. 불멍도 물멍도 아니고 복멍. 우아하고 스무스하게 볶아지는 걸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예전에 육안에서 이거 볶아주던 형님 누나들은 다 인싸였어. 몰라요 뭐 그땐 썸일지도 모르지. 뭐 여자 약하게 먹고 있으면 남자면 나타나고 막 내가 할게 해라 사사사사사사 볶아주고 막 잘생긴 오빠들이 볶다 튀면 화도 안 내 막 까르르르 뭐해요. 남자들 맨날 주걱으로 뭐 하려다가 아 그 만지시면 안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아 네 그런 추억이 있었더랬다. 가셨나 그럼 꺼내야지. 닭 손가락과 젓가락. 숟가락은 인삼 그은가? 그리고 닭갈비 하면 춘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춘천에서 맛있게 먹었던 곳은 온이동에 있는 명동우미 닭갈비라는 곳이었어요. 볶음밥을 꾹꾹 누른 다음에 둥글게 말아주는 것도 포인트였지만 닭고기도 큼직하고 부드러워서 부산에서 택배로도 몇 번 시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춘천에서 어디 닭갈비집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기다리다 지칠 때는 국물 호로록. 달달하고 좀 더 시원해도 좋을 것 같네요. 요건데 이거 근데 얇다 얇다 얇. 고구마 따로 빼놓네. 고구마 좋아하는. 근데 그렇게 놔두면 타는 거 아니야? 특별 대우 해주네. 아 고구마 맛있겠네. 아 고구마 살이 추가할 수도 있어. 아 근데 이미 많아. 아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인간에 얼마 전에 몇 번 먹었는데 너무 살이 없어서. 그래. 이제 육안회가 워낙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지 부산에서 닭갈비집 찾기 어려운 것 같아. 어, 뭔가 육안회 말고 닭갈비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그래. 근데 잘 없더라고. 고구마만 뺐다. 오신다. 그리고 또 춘천에서 또 나름대로 철판 아닌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원조 숯불 닭불고기 집도 한번 가봤었죠. 그게 벌써 13년 전인데 아직도 영업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추가한 치즈사리와 우동사리는 각각 2,000원입니다. 야, 근데 닭갈비는 진짜 와리가리를 억수로 해야 돼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다 생각이 드네요. 흩자. 어 이거 끊으시면 이제 막바지라는 건데 막판
스포트. 와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부산 사람들 성격이 급해갖고 닭갈비집이 없는가. 닭갈비는 다 된 것 같고요. 여기는 우동 사리를 같이 한 대 넣어서 볶아주시던데 완전히 섞어 먹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의 우동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여기 생각해보니까 뭐 쫄면 사리 감자 사리 고기 없네요. 육안에서는 무조건 쫄면 사리 시키고 아니면 라면 사리였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우동들이 땡겨요. 그리고 치즈는 아 이렇게 바로 우동 위에다 같이 뿌려주시네요. 그쵸 밥이랑 같이 볶은 게 아니니까 속에 감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에다가 펴서 올려주십니다. 그렇더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사장님 여기는 운영하신 지 몇 년 정도? 저희 지금 6년 아직 6년 18년 되니까 6년은 아직 안 됐어. 아 야 5년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 주민이 그래 얘기하지 여기 추천하지. 낙지라서 숯불 말고 그냥 먹는다 약간 아 그래. 아 근데 나도 진짜 저녁에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저녁은 어려우니까. 치즈 우동사리 추가한 철판 닭갈비입니다. 1인분에 200g 12,000원이니까 2인분에 24,000원. 먹어봐. 역시 고구마부터 먹는 거구만. 좀 더 익혀야 돼 고구마? 아니 아니 오 나도 고구마부터 먹어봐야겠다. 떡도 먹어야 되겠다. 고추 싸서 드셔도 돼요? 아 깻잎이랑 같이? 아 네 알겠습니다. 난 떡부터 먹어야지. 지금 아주 빨간 색깔은 아니거든요. 보드라이 보드라이 말랑말랑하고요. 양념은 맵지 않아요. 여기 뭔가 얄궂지 않아. 야채 크게 줘서 좋은 것 같아. 아 큼직큼직해서. 다음에 오면 고구마는 처음부터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양념 맛있어. 아 양념 별로 안 매워? 딱 좋아. 진짜 고구마를 자른 느낌이라서 좋고요. 껍질은 대신 붙어 있습니다. 요건 역시 닭갈비집에 왔어야 먹을 수 있는 코맛이구먼.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촉촉 달달하네요. 일단 고구마를 먹어봤을 때 양념 맛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우동을 한번 때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치즈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입안이 가득 차오르는 맛이고요. 그리고 양념 맛은 확실히 순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싱거운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치즈는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우동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양념 많이 세게 먹고 싶은 사람은 주시는 거 그런가 보네. 살이 오동통하다. 크기는 한 입 크기 정도. 닭이 맛있네. 처음에 치즈가 엉긴 우동사리를 먹으니까 살짝 느끼하긴 했거든요. 아 이게 살이 엄청 부드럽구나. 닭갈비가. 그래서 양념이 너무 순한가 했는데요. 닭고기랑 먹으니까 딱 맞아요. 매캐하지도 않고요. 입이 텁텁하지도 않고요. 닭갈비 중에서는 한 입 먹으면 밥이나 술이 바로 땡기는 그런 양념 맛이 있는데 근데 얘는 얘만 먹어도 간이 좋다. 좀 더 쫄깃하면 좋겠지만 우동사리는 잘 시켰어요. 근데 그 전에 깻잎 옆에 전구지는 그게 어떤 맛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맛있다. 매력 있네. 요 타이밍에 드링킹. 서서히 맛있다 스며든다. 요거 아 맞다. 아 자 이것도 자이랑 먹을 때는 또 입고 닦아줘야 되거든. 내만 닦아주는 거야? 아 그렇지 자기야. 지구상에 자기뿐이지. 윤슬이도 닦아준다고 이제. 자기랑 아, 윤슬이. 나 1순이야. 아 자기 윤슬이가 1순이지. 어? 네? 자기는 0순이지. 수습용 멘트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 아. 꽉꽉꽉꽉꽉꽉. 한 잔에 한 잔에. 파이팅. 파이팅. 나는 저거 먹고 나서. 손가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닭갈비 어떠세요 소개팅이? 아, 저 너무 좋아해.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눈 강유미 아니야 방금? 어, 강유미 님이 깻잎 장아찌가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요렇게 어, 잘 안. 어. 어, 자기. 플러팅. 때는 먹을 배워. 플러팅. 이거지 양배추 을기슬기스 양파 살짝 넣어가지고 그래 여기는 근데 상추 깻잎 이런 쌈은 없구나. 쌈장하고 고추하고 이런 거예요.
아, 없어도 될지도. 깻잎 잘 어울리네. 닭이 진짜 부드럽다. 숯불도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 하, 역시 야끼 우동은 여기에 될 수가 없다. 근데 반찬이 하나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저기 곤란한 상황인가 본데? 이쪽으로 저 젓가락이 갈때 움직여요. 들고 지금 3초 전에 있었던 거. 저기 아까 그 나는 솔로 어디 갔어? 어? 나는 솔로 어디 갔어? 그분? 시그널이라야? 고개 각도가 왜 그러는 거야? 깻잎 더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 사영 씨 깻잎 좀 더 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맛있어요. 이거 내가 받아서 파는 게 하나도 없어. 자료 내려왔어. 아 예. 네, 이 깻잎은 확실히 에이스입니다. 아마 20대 새내기였으면 이 맛을 다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역시 순정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오랜만에 보니까. 막 고구마하고 막 뒤엉켜 있는. 어. 와 맛있다. 고구마 묻어 있고. 아, 어. 약간, 약간 으깨져 있는데 한 대 우러져 있는 느낌. 아, 그러면 볶음밥을 하나 하면 되나? 두 개 해야 되나? 하나? 하나? 아니 저희 볶음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니 볶음밥 하나. 하나 괜찮겠어? 어, 떡이랑 고구마를 많이 먹었거든요. 어, 그래. 나는 이렇게 먹는... 자기야! 아 점심시간 땐 직장인들이 오는군요. 아 볶음밥은 우동면을 같이 볶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따로 빼시는군요. 볶음밥 한 개도 괜찮네. 볶음밥 하나입니다. 국룰 가격이죠. 2,000원. 당연히 볶음밥을 위해서 닭고기를 조금 남겨두셔야 되고요. 그래 처음에 우동사리 시킬 때 치즈를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볶음밥 할 때 치즈사리를 넣으면 되겠네. 쓰담쓰담. 네 감사합니다. 하, 누르라고 넓게 펴서 주시죠. 사진 됐다. 이제 수분이 좀 안 날아갔겠나.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누렀다 누렀다. 하나만 하길 잘했네. 난 떡이랑 우동이랑 고구마를 볶음밥은 과연? 아. 하나인데도 많다. 응. 고슬헐! 아, 이게 진짜 안 짜서 좋네. 너무 안 자극적이라서. 간은 딱 좋은 데 있잖아요. 시원한 배추김치 하나 쫙 올려서 먹고 싶긴 한데. 있을래나? 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유, 깻잎과의 조화가 좋기는 좋네. 살짝 된맛. 그래도 여쭤는 뭘까, 김치? 혹시. 김치는 없죠? 김치가 나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래 김치 찾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김치 완전 땡기네.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볶음밥 그르르르, 볶음밥 그르르르. 니스 이스 닭갈비의 정수. 야, 단단한 게 밭두렁 직전까지 가는 거거든. 근데 볶음밥 먹을 때 손가락 저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야, 너 오늘따라 와이 족발같죠? 아, 더 긁을 수도 있었지만 참았다. 완식. 잘 먹었습니다. 갑시다. 모자가 좀 계산하자. 아유 잘 먹었네. 아 안쪽인가요? 네.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네. 아 네.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여기 말고 한 군데가 더. 아 여기만 있어요? 아. 네. 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녁에 또 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닭갈비도 괜찮은데요? 아씨, 아 가게 앞에 그래 차를 대겠네. 아.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러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집 닭갈비, 아니 그 집 닭갈비는 참 괜찮았습니다. 고구마 맛이 오롯이 느껴지는 닭갈비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깻잎 장아찌와의 조화가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간이 센 곳은 아니기 때문에 치즈사리는 처음 오셨다면 처음부터는 안 넣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물론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메인은 숯불 닭갈비이기 때문에 철판 닭갈비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거. 낮에 숯불 안 되겠죠? 네, 저녁에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한테 치명적인 건데요. 볶음밥에 김치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안절했거든요. 이거 싸들고 가야 되나? 여기 재방문하게 된다면 고구마랑 깻잎 장아찌 덕분이고 안 하게 된다면 김치가 없어서인 걸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좀 속 편안하게 부드러운 닭갈비 촉촉하게 드시고 싶으신 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해운대구 주룩주룩현 닭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일상 육아 얘기는 유튜브 아빠켠 쇼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룩 켜놓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녁! 크롬! 돌아가세요.